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에서 걸그룹으로 다시 데뷔하게 됐다. 점이일 중국 매체 신하연에는 전날 진행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승풍파랑쩍쩍저 시즌3 녹화에서 제시카가 최종순위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위에는 대만 가수 겸배우 왕실링이 올랐고, 제시카 웨 켈리 유탄 웨이웨이, 질리안 청 등이 최종 톱10에 포함됐다. 특히 질리안 청은 제시카가 지난 2013년부터 교제 중인 재미교포 남자친구 타일러 권희전 여자친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승풍파랑쩍쩍저 위 마지막 회 녹화분은 5일 방송될 예정. 해당 순위는 발표 현장에 있던 현지 누리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시카는 2007년 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했다. 2014년 팀 탈퇴 이후 솔로 가수와 더불어 패션 사업을 론칭, 사업 개시, 하고 소설책 샤인을 발표한 바 있다.